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느는 데 이어 이젠 취미생활의 하나인 영화나 연극을 혼자 관람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감지한 공연계도 발빠르게 움직였겠죠.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곳, 1인 관객용 극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객석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개인 칸막이까지 있어서 타인의 시선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보니까 의자 각도 조절도 가능한 것 같죠? 편리해 보입니다. 아까 밖에서 시킨 이 홈맥 세트까지 곁들이면 집에서 영화 보는 느낌이 날 것 같네요. 혼자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 이른바 혼용족을 위한 극장인데 별도 라운지에 1인분 간식 세트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년 전 한 자릿수였던 혼용족 비율이 올 초 두 자릿수대로 급증하면서 혼자 보는 관객들의 특징을 반영한 극장이 생긴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변의 다른 관람객들에게 영화 자체의 관람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영화 자체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고자. 연극,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1티켓 구매 비율이 전체 관객의 절반을 넘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 1인 예매만 가능한 혼공석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공연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누구와 동반을 해서 가는 것보다 혼자라도 기꺼이 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1인 관객 시대, 혼자라서 더 특별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